부자가 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고, 금수저가 아닌 이상 정말 쉽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드뭅니다. 부자가 되려면 스스로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워야 하고, 흐릿하거나 이 정도로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지불하고 희생해야 할 대가를 정하고 목표를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지나칠 만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뚜렷한 목표의식 때문에 외로울 수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극복하고 성공이라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 후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부러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나도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우선 본인이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진짜인지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흐릿하고 불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월급 모으다 보면 되겠지? 현재 삶을 즐기는 것에 충실하자 등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진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싶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정도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는 좋은 투자처를 남의 지식과 판단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저에게 어느 지역이 유망한지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의 대다수는 정보를 알려줘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보려고 잠깐 생각만 한 것이지, 부자가 되려고 투자를 하려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것이고, 아직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잃는 것 이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투자를 시작하고 꾸준히 하게 되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대부분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일과 병행해야 하는데, 일과 투자에 매달리다 보면 여유로운 시간, 친구와의 술 한잔, 주말에 가족과 나들이 등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은 부자가 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살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겠다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인생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 대출이 너무 싫고 두려워서 원금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을 몇 번씩 가야 하는 사람들, 좀더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명품백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들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다면 이들은 이렇게 생활하는 대가로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의 불안한 경제적 상황과 자녀에게 가난을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내가 과거에 하루하루 살아왔던 결과물이고 앞으로 미래의 상황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치열하게 투자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월급을 잘 모으다 보면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가 상황에 따라서는 혹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그 이상의 결과를 보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가 되지 못해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노년을 맞이한다면 가난한 생활과 부족한 병원비 그리고 가족 간의 경제적 불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부자가 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